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수 짱졸리는 일본군 주둔지에 갔다가 겨우 살아남았었는데요. 와, 그러자 그의 부하들은 이 보스가 살아남았다고 다들 만세를 외쳐대는 거였답니다. 하지만 정작 그 짱졸린이 얼굴색은 많이 안 좋은데요. 이어 함께 갔었던 짱진회가 이 일이 경과를 한번 쭉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뭐? 위 그놈이 펑링거 쪽에 포로 수백 명을 일본 놈들한테 바쳤다고? 아니 그래서 그 수백 명이 생사람을 칼바지가 되게 했다고? 아니 그놈 그거 인간 맞나? 짱진회 얘기를 듣자 순례천이 욱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졸린도 이 책상을 땅 하고 치는 거였답니다. 순례천 형님 그리고 짱조샹아 오늘부터 우리 세 명은 이 방에 묶어두는 거다 알았니? 그 위를 잡아주기 계략을 생각해내기 전에는 다들 이 룸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하지 말라 이거다. 네? 네? 그러자 순례천과 짱조샹은 당황해 나는데 군사 5,000명이었던 려닝성 제1실세 펑링거도 이 맥을 못 추고 당했었는데 자기는 요 쥐꼬리만한 실력으로 뭘 어떻게 한단 말이겠습니까? 이어 순례천이 버벅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. 아우야 이는 이 말이 안 된다 이게. 그러면 우리 먼저 군사 이 대가리 수로 한번 비교해보자. 위는 지금 펑링거를 꺾고 이 놈들이 투항한 군사들까지 다 합하여서 지금 3,000명을 넘었다고 한단다. 근데 우리 뭐 뭐야? 어? 이제 1,000명이나 될까 말까 하지? 또한 위 그놈은 일본에서 보내준 최신시 소총으로 모두 무장을 했고 이 대포들만 해도 수십 대가 된다고 한단다. 이 대포가 전장에서의 신인 건 니 잘 알고 있지? 근데 이 우리는 대포가 한 대도 없다 이게다. 또한 이 위가 펑링거의 아지트를 점령하고서 이제 자신이 아지트를 아예 거기로 옮겼거든? 이제는 파우즈거의 위가 아니고 중안프의 위다 이거다. 그 중안프란 성은 이 펑링거가 수십 10년 동안 수많은 돈을 퍼버서 아주 철벽처럼 단단하게 지었거든. 대포가 한두 대도 아니고 이 수십 대가 없으면 그곳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성세단 말이다.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그 칭막한 산지거와 연합해서 진공을 하여도 불가능하단다. 네, 하지만 짱조리는 그 얘기를 듣고도 막무가내인데요. 안 됩니다, 형님. 무조건 생각해내셔야 합니다. 이번에 저번 대사가 나서서 이 화해를 시켰으니 당분간 위 그쪽에서는 조금 느슨하게 방심을 할 게 아닙니까? 지금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당하게 되는 것 무조건 우리입니다. 짱조린이 말도 지극히 도리가 있는 얘기였었는데요. 하여 짱조린, 순례천, 짱조샹 이 세 명은 자그마한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대고는 방법 생각해내는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암만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방법이 없었고 애매한 담배만 그냥 엄청나게 태웠다고 합니다. 그 뿌옇고 숨막히는 룸 안에서 그들 세 명은 이 2박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꼬박 머리를 쥐어짜는데요. 짱조리는 순례천과 짱조샹을 보고 이 하루에 10번씩 재촉했다고 합니다. 순례천 형님 생각해낸 게 있습니까? 네? 짱조샹아 니는 어떻게 생각나는 게 있니? 라고요. 그러자 이 두 명은 이제 머리가 아주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는데요. 하지만 이때 짱조샹이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근형님 만약 전면전에서 안 먹히게 되면 우리 이 지혜로서 놈을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자 짱조린도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요. 그래 보통 역사를 보게 돼도 이 제대로 된 계략 하나에 한 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게 아니겠니? 근데 그 계략을 생각해내는 게 힘들다 이거지. 이어 짱조샹은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. 근형님 위 조직은 지금 비록 3,000명이라고 으쓱대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총 5명이 두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두목들은 전에 다들 각자 다른 조직이었었거든요. 하지만 위가 이 다른 4명을 굴복시켜서 지금 한 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를 잘 보시게 되면 문제가 많답니다. 이놈들은 아직도 각 조직은 이 각각 자신들이 두목의 지시를 따르며 따로 논다 이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들한테 36개 병법 중에 하나인 이간계를 쓰면 어떨까요? 어라? 그러자 짱조리는 이 흡사 오랫동안 아파왔던 두통이 갑자기 한 번에 뻥 하고 뚫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. 계속해라 계속해봐라 짱조샹아. 짱조린과 순례천은 이 귀를 쫑긋 세우고는 더더욱 열심히 듣는데요. 위와 함께 조직을 이루고 있는 나머지 4명은 이 따려와 알려 따저와 알저 이렇게 4명입니다. 위 이놈은 워낙에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라서 이 밑에 부하들이 그놈한테 의견이 많습니다. 하여 관린과 순젠도 그의 밑에 부하였었지만 이 참지를 못하고 탕알후를 구해서 우리한테 온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 밑에 따저, 알저, 따려, 알려 등 두목들 사이에는 모순이 없을까요? 네...
무조건 있겠죠. 위의를 잡으려면 그쪽으로부터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요. 아 그렇구나. 그러다 짱조리는 박수를 막 쳐대는데 그래 좋다야 좋아 어? 하하하하 거 봐라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강박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니까. 이렇게 3일 동안 가둬두고 생각해내니 이러한 기가 막힌 계략이 나오는 게 아니겠니. 이 계략은 그 옛날 제갈량이 환생을 해도 이 혀도 끌끌 찰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러자 짱조샹은 이 난처해 하면서 네 근영님 제가 대충 짜는 놨는데 아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. 참으로 예,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? 가만히 있자. 그러자 순례천이 이 벌떠덕 일어나면서 얘기를 꺼내는데요.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라. 전에 나를 배워준 스승님이 한 분 계시거든. 전에 그분이 이 딸려와 알려를 가르친 적이 있다고 내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그쪽으로부터 파고드는 게 어떻겠니? 라고 하는데 그러자 짱조리는 역시 순례천 형님은 이 강호의 발이 높다니까. 우리 얘기가 나왔던 바에 퍼뜩 한 가봅시다. 뭐? 니 간다고? 그러자 짱조샹과 순례천은 다들 말리는데요. 대장님, 대장님은 우리 조직이 보스입니다. 그쪽은 이 적들이 나와 발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간단 겁니까? 위험합니다. 위험해요. 그러니 저희들만 가겠습니다. 라고 하면서 그 짱조리는 막아 나서는데요. 하지만 짱조리는 헤헤 우리 사이에 뭐 그딴 걸 다 따집니까? 형님들이 들어가는 것 또한 저처럼 똑같이 위험한 거죠 뭐. 이랍시다. 짱조샹은 이 아지트 남아서 관리를 하고 저와 순례천 형 님, 탕아후 형님과 무화이 이렇게 네 명이서 갑시다. 짱조리는 이렇게 위험한 곳일수록 이 친이 제일 먼저 쳐들어가는 보스였었는데요. 보스가 이러니 그의 밑에 부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? 다들 더더욱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설 게 아니겠습니까? 이후 짱조리는 이 보물고에 들어가서 백은들을 닥치는 대로 와락와락스럭 담고는 또한 애들을 집합시키는데요. 그렇게 이 네 명은 다들 쌍권총을 옆구리에 쿡쿡 찔러놓고는 이라짜 하면서 말을 잡아탔다. 합니다. 최대한 은밀하게 들어가느라고 그들은 이 밤이 되어서야 두버웨이 집으로 도착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자 이 한 노인이 눈을 비비면서 나오는데 그 한밤중에 누구요? 이 노인은 이미 무럭무럭 자라있는 순례천을 못 알아보는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순례천은 첫눈에 알아보고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. 스승님 그간 건강하셨습니까요? 제자 순례천 오랜만에 찾아와서 인사 올립니다요. 그러자 아? 뚜버웨이는 대뜸 기억이 나는데요. 오, 이 나이 자랑스러운 제자 순례천이구나. 어서 일어나 봐라야. 자, 이거 멋있게 잘 번졌구나. 잘 번졌어. 어서 들어와 봐라. 뚜버웨이는 순례천 일행을 집안으로 들여오고는 이 대뜸 얘기를 이어가는데요. 이 한밤중에 스승한테 인사를 하러 온 것만은 아닐 테고 어서 얘기해 봐라. 무슨 일 있니? 혹시 그 네가 모시는 짱조리 어르신 일 때문에 온 거야? 예? 그러자 다들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그들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척척 알 수가 있는 거죠. 스승님 혹시 우리 짱조린 어르신을 아십니까? 순례천이 묻자 두버웨이는 이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데요. 짱조린은 이게다 이게 여기 로백성들은 다들 그 짱조린이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하지 짱조린 마적대는 나쁜 지주들과 이 큰놈들만 털잖냐. 그에 비하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위의 그놈은 인간도 아니다. 맨날 우리 가난한 백성들 한 한테서도 돈을 뜯어내고 에?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청나라 사람들을 그 일본 놈들한테 포로로 줘서 이 칼질을 연습하게 만드는 건데 그 위란 그놈이 그거 인간이다 그거. 그러자 순례천은 스승님 이분이 바로 우리 쩌우자묘 용병군이 대장 짱조린입니다요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짱조린을 소개를 해주는데요. 아 그래? 그러자 두버웨이는 이 막 달려가더니 그 짱조린이 두 손을 꽉 움켜잡고는 이리저리 훑어보는 거였답니다. 이후 짱조린은 그 두버웨이한테 절을 한번 올리고는 이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데요. 어르신 우리는 그 위의를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오 그래요? 근데 이 다 늙은 영감탱이가 대체 무슨 도움이라도 되겠어? 자 어서 다들 앉으시오. 그제야 두버웨이와 짱조린 등은 다들 자리에 앉는데요. 스승님 전에 스승님이 말씀하기를 그 위 밑에 따려와 알려도 다 스승님이 제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? 순례천이 묻자 두버웨이는 얼굴 색이 확 이그러지는데요.
그 따려와 알려는 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조카들이기도 하다. 이놈들이 어렸을 때 양부모를 다 여의고 내가 이 두 손으로 다 키워준 게 아니겠니? 근데 요즘에 그 위 같은 나쁜 놈과 어울려서 어디 사람 노릇이나 하니 그게? 그래서 내 그놈들을 쫓아보내고 다시는 아이 본 지 꽤 되었다 라고 하는데요. 아, 네, 그러셨군요. 이 짱조리는 속으로 매우 기뻐하는데요. 이건 뭐 어쩌지도 않았는데 일이 다 자기 절로 척척 풀려가니 말입니다. 이래서 예전에부터 이 천하를 얻겠으면 먼저 백성들이 민심을 얻으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. 짱조리는 대뜸 아까 챙겨온 백은 묶음을 테이블 위에다가 쾅가 하고 놓는데요. 네? 이거 뭐지? 하고 열어보니 네, 그건 바로 이 새하얗고 새하얀 백은들이 아니겠습니까? 자, 어르신, 백은 2,000냥입니다요. 따려와 알려 그 두 장군을 얻는데 힘을 좀 보태주세요. 나중에 위 그놈을 처단하게 되면 저 또 백은 만냥을 또 따로 바쳐 올리겠습니다요. 뭐? 아이고. 그러자 두 보부인은 이 하마터면 정신은 없음 했다는데요. 네, 이 금액이 너무나도 크니 말입니다.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이 뼈 빠지게 일해봤자 백은 10냥도 못 모으는 시대인데 이 할아버지한테 2,000냥이 백은을 꽉 하고 내놓다니요. 알겠습니다. 짱조린 어르신, 이 듣던 대로 손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군요. 자, 우리 이릅시다. 오늘 밤에 여기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전 내일에 그 놈들한테 사람을 보낼게요. 그 놈들이 내가 오라고 하면 아주 혀를 가로 물고서라도 퍼뜩 뛰어올 놈들이죠. 안심하세요. 제가 그놈들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. 이 두 버위가 이 백은들을 들려고 하는데 급떡 없는데요. 하여 탕할 후가 이 번쩍 들어서 그 두 버위의 안방으로 옮겨줬다고 합니다. 백은 2,000냥은 지금으로 치게 되면 160근이거든요. 두 버위가 이제껏 평생 동안 구경해본 백은들도 저렇게도 많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. 그렇게 하루가 다 갔고 바로 이튿날 이 두 버위는 사람을 보내서 그 따려와 알려를 오라고 하였었는데요. 그러자 이 두 놈은 이 스승이자 삼촌인 두 버위가 화가 풀려서 이제 자기들을 용서해 주는 줄 알고 그냥 불이 나게 달려왔다고 합니다. 삼촌,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. 절부터 받으세요. 두 버위는 다짜고짜 절부터 해대는 그 둘을 일어나게 하고는 얘기를 이어가는데요. 따려 알려야 내가 뭐 너네 마적대로 하는 거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니다. 요즘 같은 난세에서 뭐라도 해서 이 먹고 사는 게 뭐가 문제겠니? 근데 왜서 그 위 같은 이 매국놈한테 들러붙는가 이 말이다. 아니, 주인을 찾겠으면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야지. 그 짱조린 어르신 같은 정의롭고 이 의리 있는 사람을 말이다. 네? 그러자 따려오는 이 두버의 입을 가로막는데요. 스승님, 지금 우리와 짱조린 마적대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. 아이고, 다 그 위, 그 배은망덕한 놈 때문이지요. 짱조린이 마적대가 이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? 근데 알아서 뭐합니까? 이미 원수가 되어버린 상대방이 조직원이 우리를 걔네가 뭐 받아주기라도 한답니까? 아이고, 예, 방법이 없습니다. 방법이 없어요. 그러자 두보웨는 그러면 짱조린 쪽에서 너희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들어갈 거냐? 자, 그 안에 순례 전하 나와라. 그러자 네, 뭐? 안방에 손님이 있어서? 그러자 그 안방에서 나오는 거는 이 호랑이 대장군이 탕할 후와 그에 못지않은 무화이 그리고 이 문과 무를 모두 겸비한 순례천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들 이 시대의 최고의 장군들인데요. 이 두 분이 바로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할 식구들인가? 자, 반갑소들, 내 탕할 후요. 탕할 후는 다짜고짜 그 따려와 알려를 한 번씩 번쩍번쩍 들어서 척척 안아주는데요. 근데 와, 이 탕할 후 이놈 자기네랑 완전히 레벨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. 자, 저는 순례천입니다. 저도 두버의 스승님이 제자니까 따려와 알려 이 두 분이 후배이지요. 두 선배님한테 인사 올리겠습니다. 그러자 따려는 아니 그 제갈량이 산구차로즈 삼고 초려를 해도 안 나왔다는 이 따후산 마적대의 강바즈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요. 따려와 알려도 이 깍듯하게 순례천한테 인사를 올리는 거였었는데요. 이 순례천은 자, 우리 짱조리 어르신이 말입니다. 여기에 계시는 따려와 알려 두 분을 매우 높게 보십니다. 두 분 보고 우리 마적대와 힘을 합쳐서 이 큰일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? 라고 하는데요. 예,
그러자 이 둘은 휘둥그대해졌다고 합니다. 혹시 지금 우리들을 보고 이 위마적대를 함께 치자는 겁니까? 그러자 순례처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요. 그러자 딸려 알려는 이 땀을 삐지삐지 흘리면서 생각에 잠기는데, 어르신들 혹시 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? 위마적대는 비록 다섯 명이 두목이 있고 이 세 개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우리들 힘은 그 셋 중에서도 제일 약합니다. 우리들한테는 800명이 마적대밖에 없습니다요. 그리고 다른 한 세력인 따조와 알조 걔네들도 이 기껏해야 900명밖에는 안 되고요. 위 이 그놈이 혼자서 지금 세력이 2000명이나 된다 이겁니다. 그러니 이놈들이 우리를 아주 동네집 개처럼 보는 거죠. 우리 세 개의 세력은 서로 삼각형 대오를 유지하면서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다른 두 쪽에서 지원을 가게 만들어 놨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자 순례처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, 그러면 그 따조와 알조도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순 없을까요?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아무 문제 없을 텐데요 라고 하는데요. 그 얘기를 듣자 따려 알려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었는데요. 네,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답니다. 왜냐면 위 이놈이 자기 두 누이를 이 따조와 알조한테 시집 보냈거든요. 그러니 이 서로 돈독한 사돈지간이겠는데, 뭐 또 그들 내부에 그들만이 모순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. 이순례처는 또 한참 동안 생각을 해보더니, 그러면 우리 이럽시다. 먼저 따져와 알죠. 그 두 놈을 끌어내서 우리 먼저 만나보죠 뭐. 만약 말을 들으면 합치는 거고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면 당장에서 죽여버려야죠. 어떻습니까 두 선배님? 그러자 따려와 알려는 서로 또 난처해 하는데요. 사실은 말입니다. 그것도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짱조린 어르신이 우리를 진짜로 받아줄 의향이 있는 겁니까? 이거는 우리 목줄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말입니다 라고 하는데요. 네, 지금 이 따려와 알려는 이 짱조린이 입에서 확실한 얘기를 듣지 못하니 믿음이 확 가지 못하여서 이러는 건데요.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. 먼저 함께 하자 하고 써먹고는 이 나중에 모가지를 베어버리는 게 이 난세가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하하하하 하고 이 통쾌한 웃음소리가 나오더니 이 안방에서 짱조린이 척 나오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따려와 알려는 입이 떡하니 벌어졌다고 합니다. 아니 여기가 어딥니까? 짱조린이 원수인 위가 꽉 틀어잡고 있는 지역에 짱조린이 척 찾아온다고? 이놈 담대하게 어느 정도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죠? 짱조린은 이 따려와 알려 두 손을 꽉 틀어잡더니, 자 따려와 알려 두 형님은 이 위 마적대와는 다르게 광명정대하고 그 치사한 짓을 안 한다고 내 소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이러면 어떻겠습니까? 이 짱조린한테 맨즈를 준다면 우리 서로 의형제를 맺읍시다. 한나 한시에 태어나지 못해도 한나 한시에 함께 죽을 수 있는 피를 나눈 의형제로 말입니다. 그러자 딸려 알려는 아주 좋아서 죽는데요. 이 짱조린이 누굽니까? 이 시대에 내놓아라 하는 난세 영웅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한 분과 의형제를 맺는다는 게 그 시대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짱조린이 조직에서의 위치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겠는데요. 이어 그들은 큰 그릇 하나를 준비하여서 이 맑은 물을 좀 받아 놓는데요. 이어 그들 세 명은 다들 자신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이 피가 나게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각자 자신이 피를 이 그릇 안에다가 세 방울씩 떨어뜨리는데요. 이어 세 명에서 그 사발 안에 피가 담겨져 있는 물을 한 모금씩 마신다고 합니다. 이러면 이 피를 나누었다는 뜻이라는데요. 이어 세 명 다 당장에서 무릎을 꿇고는 그 하늘을 향하여 절을 세 번 한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서 또 이 세 명이서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. 부추 동년 동月 동日生, 但愿 동년 동月 동日死라고요. 그 뜻인즉 우리 셋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함께 태어날 수는 없었지만 이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함께 죽게 해주소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짱조리는 이 평생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과 의형제를 맺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. 또한 그 수많은 의형제들을 다들 친형제처럼 잘 보살펴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따려와 알려는 확실하게 얻었는데 따져와 알져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